김순자 이자십니다. 김순이. 아니, 아시는 이름이세요? 어?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냐. 아, 그 당시만 해도 저, 아, 우리 마을 남정네들이라면 그 장마다 그 아, 광시장에 드나들기는 효치. 그렇죠. 추수 때만 되면 그 읍내 노름판에서 살다시피 한 어른들 많았죠. 아, 노름하고는 거리가 먼 분이십니다. 국밥집을 하셨답니다. 응? 국밥? 아, 국밥집에서 방 한 칸 차고 앉아갖고 술도 마시면서 주인 아줌니하고 주거니 박거니 하고 정분도 쌓고. 말 조심해 주시죠. 에? 제 어머니를 모독하시는 말씀은 하지 마시라고요. 아니, 내가 대개 어머니를 모르는디 에? 모독을 왜 해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생각나시는 거라도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잠깐만요. 뭐 정 찾고 싶으시면요 저 마을에 가나 가보세요. 거기 이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귀신이께요. 마을 해가냐? 예, 저 이 길로 쭉 가면 그 건물 하나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이제 와서 찾으면 뭐 할게요. 남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에휴. 아버지가 어디서 살았는지? 그 대흥리뿐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흥리? 아니, 그러면 우리 동네에 부친이 계신다 그거예요? 이 동네뿐인 건 확실해요.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우리 동네에는 성이 강씨인 사람은 없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래요. 김씨, 최씨, 박씨, 봉씨 다 있어도 강시성만 없쇼. 아, 성이 뭐가 중요하셔. 밖에서 여자 만나는 놈이 지 이름자 제대로 가르쳐주는 놈이 어딨다고. 아, 어르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분 심정이 어떡하시오. 아, 그럴 수도 있다 그거지. 어르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찾겠다 생각했을 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 짓을 할 사람은 이 동네에서 딱 한 사람 있기는 한디. 그렇습니까? 어느 분이세요? 최가가 오늘은 왜 안 오는겨? 아, 저희 아버님 말씀하시는겨? 최가가 젊은 시절에는 여자께나 울리고 댕겼잖여. 광시장을 내 집 드나들듯이 했는디. 우리 아버님 그런 분 아니세요. 갖다 붙이지 마세요. 그분 좀 만나뵐 수 있을까요? 아, 글씨 아니라니까요, 그려. 엄한 사람 잡지 말고, 아,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아니, 어디 가세요, 아버지? 어디로 가시는데 저렇게 불에 댄듯 나가시는겨? 영수 아니요?
아버님. 응. 귤 좀 드세요. 저기 방금 영수 나간 거 아니요? 서울 서방님 말씀이세요? 아, 지난주에 댕겨갔지 아니요. 그럼 방금 나간 사람이 누구냐 말이야? 누굴 찾는다고 왔는데 우리랑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요. 기대? 최가희야, 또 오락가락 하는구먼. 치매 걸린 거 아니야? 김가희야, 내가 너보다 멀쩡해도 치매라니 콱 그냥. 성질 부리는 거 보니까 아직은 멀쩡하구만. 아니, 귤 좀 드세요. 이거 되게 달아요. 아직 안 갔구먼. 생각 좀 하고 있었습니다. 이장님께서는 저 뭘 좀 하나 물어볼 것이 있구먼요. 말씀하시죠. 그래, 저 생시가 그러니까 이 생년월일이 어찌게 돼요? 아까 그 사람이잖아. 근데 무슨 얘기를 저렇게 심각하게 하시지? 2월 4일? 이장님! 자네가 참말로 순의 아들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장님. 그렇구먼. 제 아버지를 아십니까?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구먼.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 시간을 좀 주게.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산에 있을 생각이니까 연락 주십시오. 그래요. 어여 가요. 아버지를 찾으러 왔다고? 응. 우리 동네 어르신분 중에 누군가 젊었을 적에 광시장에 드나들면서 만난 아가씨가 있었나벼. 정분도 쌓고 결혼 약속도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는 장이서도 오질 않았다고 하는구만. 아니 저 왜 안 온 거래? 그거야 모르지. 총각인 양 속이고 만난 거 아닐까 싶구먼. 아, 그래도 아버지 이름은 알고 있을 거 아니냐. 성이 강씨라는 것밖에 모른다고 하는데. 아, 우리 동네는 강씨가 없잖여.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아. 야, 강씨같이 다 강씨가 아니다 이 사람들아. 그럼요. 야, 그렇게 장바닥에서 만난 여자한테 어떤 놈이 제대로 이름을 알려주겠냐. 제대로 알려줬다면 차버리질 않지. 성은 장돌뱅이로 떠돌아댕길 적에 그랬지요? 야, 나도 너 참 사연이 많은 인물이다. 아이고, 그...